자, 두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, 이 코인은 일론 머스크, 그록 AI랑 엮여 있고, 그 다음에 비탈릭이 좋아하는 이 기브 코인입니다, 여러분들. 2024년 저 2월 14일 날, 상장하여 32일 만에 고점을 갱신했었고, 1,500억 정도 대략 그 정도 찍고, 25일 동안 지금 하락 중입니다. 25일 동안 지금 하락 중이다. 지금 여기서 지금 한 200억인데 이게 막 100억, 70억까지도 하락할 수 있어요, 여러분들. 네. 이게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과정을 천천히 추이를 지켜보면 25일밖에 하락 안 했고 보통 3개월까지 하락하니까 이 코인은 그냥 지켜보라고. 듀코는 그록 AI의 솔라나에서 일론의 가장 귀여운 애완동물이라고. 그록 AI랑 연관되어 있는 거고, 이제 만약에 이 코인이 갑자기 간다, 갑자기 간다고 했을 때는, 여기 트위터 내용을 보다가 보면은, 자, 이렇게, 지금 보면은, 쿠코인하고 바이비트가 상장이 안돼 있더라고요. 자,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갑자기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트위터 소식을 보면서 이 코인이 갈 건지 안갈 건지, 판단을 해야 돼요. 근데 보통 요새는, 이상하게, 거래소에 상장하는 코인들은 아직, 저 WEN 빼고는 아직 못 봤거든요. 그래서 이 쿠코인하고 바이비트에서 이 코인이 상장하는지 안 상장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될것 같아요. 자, 여기 보시면 코인이 두 코인은 기부를 24썰 정도 했네요. 여기다가 500달러, 인도주 사이 500달러, ASPCA라는 곳에 또 620달러, 개팩이라는 곳에 642달러, 그 다음에 머트빌, 케어, 소위 견제단, 이런 계속 적극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다. 마가 같은 경우는 한 400, 약 400이더 정도 지금 기부한 상태예요. 근데 기부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계속 기부를 하고 있는 코인이에요, 여러분들. 그래서 일론 머스크랑 엮여 있는 코인이고, 그 다음에 약간 페페랑도 엮여 있는 코인이고, 그 다음에 그 비탈릭이 좋아하는 그 기부랑 재단 선한 영향력을 할수 있는 코인이거든요. 그래서 이게 트위터에 어디 큰 쿠코인이나 바이비트 같은 곳, 코인베이스 같은 곳, 바이낸스 같은 곳에 상장된다고 하면은 또 갑자기 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소식을 계속 지켜보면서 코인 그런 추이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